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 얘기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런데 좀 울려요. 울려요? 네. 울려도 할수 없어요. 지금 여기 뭐.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네. 지금 이게, 아까 이게 소동이 한번 나더니, 지금 이게 헤드폰이 안 들리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헤드폰 벗고, 지금 그, 우리 어떤 종수기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 전국에 있는 종수기한테 아무거나 좀 걸었거든요. 지금 어디 사시는 누구죠? 네, 세종에 거주하는 신앙손가 이종숙입니다. 지금 이종숙이라는 중부 이름이 동명이인이 지역에는 많더라고요. 새로 신도시, 네. 그 세종시에 살고 있는 그 이종숙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종숙님, 네. 지금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시대에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함요? 안, 개인적으로 큰이좀 경험을 겪어서 답답함보다는 그냥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자체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특히 그 신앙송에 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인데, 그 청주가 가까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전이 여기요? 가까운가요? 가운데예요. 가운데예요. 네. 그러면 그 어떤 신앙송 모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해요? 청주에서 박성현 선생님, 최수덕 선생님, 그리고 다른 분들 계셨던 그 모임에 있다가 지금은, 예, 멀어서 못 가고요. 여기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신앙송 강사로 동마다 활동하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께서 이렇게 신앙송을 계속적으로 또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자생 동아리로 활동하다가 신앙송 협회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예, 저기 그럼 우리 이종숙님이 그동안 그 신앙송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얘기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그러면 네. 그거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 제일 처음에 신앙송을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나요? 2014년경에 윤동주 시인 시를 공부하던 걸 시작으로 해서 이 직장 생활로 힘들었던 마음을 신앙송으로 좀 위로받던 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신앙송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신앙송 대회 어디서 했죠? 아, 대회가 아니고요. 윤동주 시 암송대회는 나갔는데요. 시인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예, 대전에서 그걸 계기로 해서 시나 낭송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어제 대회 나간 적은 없어요? 아, 2016년도에 허난설언 낭송대회 대상을 받았었고요. 어디 네, 가세요? 강릉 허난설언 아, 대회요. 허난설언. 네네. 강릉에 있는 허난설언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그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충북문인협회 신앙송대회의 대상과 그리고 국보 신앙송대회 금상 그리고 신석정 시 선향 낭송대회 금상 이렇게 여러 번 탔구나. 이게 워낙 또 예쁘시고 낭송도 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상을 타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종시에는 네. 그 신앙송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성경 선생님께서 하시는 단체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기가 돼서 하고는 있는데, 세련되게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시와 이 신앙송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예, 전국 대상을 받으신 분들 못지않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그 이종숙님이 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제가 함께 그냥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 네. 네, 그냥 그분들이 시나 낭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예, 같이 하는 같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신앙송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주변 분 중에 그래도 이제 나에게 좀 힘이 된다든지 또는 내가 가르쳐서 좀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제자나 또는 동료 제자요. 누구누구 있을까요? 아, 아직 제자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고요. 예. 저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그 곳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조금 연세들도 있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를 알려드릴 때시 내용 전달보다는 좀 감정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무래도 살아오신 연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련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낭송을 하시면 되게 뭔가 시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이 묻어나오는 게 느껴져서 뭉클하거든요. 예. 네, 저는 그런 데서 되게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종숙님은 좀 젊은 층에 속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감정 표현을 잘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살아오신 그 연륜이 더 많으시고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 보니까, 예. 네, 시를 표현하실 때도, 조금 더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우리가 점은 그 이제 낭송 대회의 기준으로 유리하겠죠. 잘한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예. 네, 저는 그래서 더 뭉클하게 되는,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한다면, 재작년에 그 신앙송 발표회를 하는데, 남들 앞에서 하는 거 진짜 싫다고, 못한다고,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하셨던, 할머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뭐죠? 그 할머니 이름을 까먹네요, 제가. 지금은, 예, 수업을 듣지 않으셔서, 네. 근데 이제,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 한복도 아주 오래전에 입으셨던 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일부러 오셔가지고 준비하신 모습도 그렇고, 사실 다 외우시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시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고 꾸며지고 막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도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건, 예, 그분들의 살아온 삶이 그 시에 녹여져서 전달이 됐기 때문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되게 많이, 우리 저희도 행복한 게 낭송가들이 있어요. 네. 그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네. 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종숙님한테 하나 이제 좀 부탁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전국에 신앙송 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평균 연령이 거의 뭐 65세 또는 70세 가까이 이렇게 되는 전부 노령화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젊게 20대, 30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런 의도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시로 많이 위안을 받고, 예, 위로받고 했던 거를 경험으로 해서, 이런 일상에서의 그런 피로감을 시로 좀, 이렇게 조금 해소시켜 보면 참 좋겠다. 예, 직장인들이 특히 그런 의도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녁에는 직장 생활, 저녁에도 그래서 개설을 해봤거든요. 예.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분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결정적으로 네. 우리 젊은 분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 신앙송계로 끌어들이는 일을 우리 낭송인들 모두가 한번 노력을 그러면 정말 좋을 것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아, 저거는 신앙송? 그 노인네들만 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벽을 쌓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게 두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전국의 낭송인 여러분, 한번 같이 공동과제로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또이 청소년들이 신앙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까 한번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종숙님 지금 연결이 됐으니까 신앙송 해주시고 자 오늘은 어떤 시를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할 수 있었던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마종기 시인님의 우아의 강을 예, 골라봤습니다. 네, 마종기 시인의 우아의 강. 자, 제가 시작하면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미리 좀 핑계를 대자면, 예, 제가 경추가 골절되고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예, 신앙송을 거의 읽으세요, 읽어, 그냥. 네네. 예, 읽으세요. 목소리 이쁘니까 힘이 없을 됩니다. 수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걱정 핑계를 좀 마시고. 대봅니다. 네, 네, 할게요.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회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아, 너무 잘했어요. 아주 차분하게 우아해강 마종기의 감사합니다. 시참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화로 신앙송 하신 것 중에 그 여러분이 많이 하셨는데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지금 예, 요 부끄러운데요. 내용은 이제 따로 이 네. 개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좀 선물해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이종숙님은 네. 저희 지금 생방송하는 그 스튜디오에 와보셨죠? 저 성신여대 가본 입구요. 아니요, 못 가. 된것 같은데요. 아, 그거 케이크 잘랐잖아, 그때. 아, 네. 갔습니다. 네, 성신여, 죄송합니다. 성신여대 입, 발뺌해서 죄송합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네. 1번 출구에서 그때 네. 케이크 자를 때 네, 그때 이제 맞아요. 오셨기 때문에 초면은 아닙니다, 우리. 네. 네, 그, 자, 우리 이제 자주 연락하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해 네, 주셔서. 오늘 통화돼서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